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닭이랑 궁합이 좋은 띠는 용띠, 뱀띠, 소띠가 있겠습니다. 닭은 천성이 부지런하고 꼼꼼하고 깔끔한 성격에 예민하고 경계심이 많고 자존심이 센 성향들이거든요. 근데 용띠 같은 경우는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용띠랑 닭띠가 서로 보는 방향이 같다. 서로 개성이 강하고 그런 부분을 존중하는 성향들이거든요. 용의 대범함이랑 닭의 꼼꼼한 성격으로 서로 잘 보완해주고 보살펴주기 때문에 궁합이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뱀띠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갑지만 따뜻한 성격이잖아요. 그리고 개성 강하고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고 서로 말하지 않아도 미리 헤아릴 줄 아는 궁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겠죠. 간섭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한 관계가 유지가 되고 좋은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소띠는 항상 나오지만 우직하고 충직하고 가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닭띠가 조금 예민하고 경계심 많고 자존심이 세잖아요. 그런 부분은 소가 닭의 부지런함과 예민한 걸 통해서 부족함을 채우는 반면에 소의 우직함으로 닭의 예민하고 그런 부분을 감싸주기 때문에 서로 좋다고 보시면 돼요. 닭띠랑 삼각인띠는 범띠가 있고 지띠가 있고 토끼띠가 있겠어요. 범띠 같은 경우는 진취적이고 리더십이 강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닭띠도 자기주장이 강하고 이기적인 면이 있거든요. 서로 자기주장이 맞다고 따지다 보니까 싸울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작은 일로 다툼이 항상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별수가 많은 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쥐 같은 경우는 예민하고 좀 조심스럽고 그렇지만 또 꼼꼼하고 닭띠 같은 경우도 이기적이고 그런데 둘이 성향이 사실은 전혀 달라요.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주장이 다르다 보니까 빛나고 헐뜯고 각자의 행동 방식에 맞지 않아요. 쥐는 야행성이고 닭은 닭장에서 자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행동 방식에 맞지 않다 보니까 같이 있으면 서로 상처만 주는 띠다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끼띠 같은 경우는 서로 닭도 유하고 토끼띠도 유해요. 이기적이고 개성이 강하고 자기 중심들이 강하다 보니까 서로 비슷한 성격이 많아요. 비슷하다 보니까 한번 오해가 생기면 오해가 너무 깊어지는 띠의 궁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는 방향도 비슷하고 추구하는 길도 비슷하다 보니까 서로의 앞길을 막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친해지기가 매우 어려운 띠의 궁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고의 궁합은 저 같은 경우는 닭띠랑 용띠라고 보고 있고요. 최악의 궁합은 닭띠랑 토끼띠라고 보고 있습니다. 닭띠들이 조금 성격이 예민하시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연민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만 조금 조심하고 보완하시면 최고의 한 해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